오늘 우리 K증시는 평소처럼 그냥 네 글자로 미약한약, 그러니까 미국이 약세여서 한국도 약세였다. 근데 미약한약은 그래도 미강한약보다는 덜 쓰다. 미강한약은 미국은 강했는데 한국만 약세인 거. 그거보다는 그래도 낫다. 그러니까 본전을 한 거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디테일이 좀 너무 복잡다단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일단 오늘 개인 투자자들 비중이 가장 큰 2차 전지 섹터, 특히 그중에서도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세게 부러졌는데, 이거는 간밤 테슬라 인도대수 실망, 여기에 대한 반응도 있고, 또 이런 와중에 엔캠하고 LNF는 오늘 같은 날 상승 나오면서 저가 매수세 내지는 물타기할 자금마저도 전부 그쪽으로 쏠려버리는 바람에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컸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다가 일본하고 대만에서 강진과 쓰나미가 발생했다는 보도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주들은 잠시 꿈틀하면서 반등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뭐 오늘 같은 전방위적인 이런 하락장에서 특별히 반도체주들이라고 힘을 쓰지는 못했습니다. 여기다가 한화가 그 3세 김동관 그 경영권 승계 작업에 본격 돌입하면서 계열사들을 교통정리하는데, 여기서 또 그놈의 물적 분할, 인적 분할이 튀어나와 버렸고요. 그래서 역시 K증시는 믿고 오랫동안 돈을 맡길 때가 못 된다.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또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이놈의 한국 대기업들은 돈좀 되면 물적 분할, 돈 까먹으면 유상증자. 이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하여튼 이제부터 차근차근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의 간담을 서늘케 했던 그 2차 전지 관련 이슈는 뭐 테슬라 인도대수 실망도 있었지만, 먼저 트럼프가 간밤 그 미시간주에 유세를 갔는데, 여기서 내가 올해 11월에 미국 대통령 당선되면은 내 임기 시작 첫날에 바로 전기차 보조금부터 폐기해버리겠다고. 그렇게 트럼프는 이제 자기가 대통령 되자마자 첫 행정명령을 전기차 보조금 박살내는데 쓰겠다고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이 미시간주가 미국의 대표적인 스윙 스테이트, 그러니까 접전지 중에 하나인 동시에 미국 자동차 공장들이 또 밀집한 지역인데요. 여기서 트럼프가 이제 연설을 하면서, 아니, 우리 미국은 사우디보다도 휘발유 매장량이 많은 나라인데 바이든은 왜 자꾸 전기차를 그렇게 보조금까지 지급하면서 억지로 밀어주냐고. 그러다 결국 미국 전기차는 전부 중국에서 다 만들어지게 된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바이든을 약간 친중으로 갖다 뒤집어 씌우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중국이 꾸미고 있는 계략이 뭐냐면, 관세 회피용으로다가 멕시코에 중국 전기차 공장을 죄다 때려짓고, 이걸 이제 멕시코에서 미국 국경으로 넘어오는 이런 밀어넣기 전략을 하려는 건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자동차 공장 근로자들이 많은 미시간주는 완전히 망할 거다. 이렇게까지 경고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뭐 어쩔 수 없이 급락을 한 거다. 그럼 현대차, 기아는 도대체 왜 빠진 거죠? 아니, 미국의 내연기관 차들이 다시 늘어나면은 현대차, 기아는 분명 반사 이익이 올 텐데, 그리고 트럼프가 자기 대통령 되면 폐지한다는 게 IRA 법안인데, 여기 예산 154조 원이 전기차에만 할당된 것도 아니고, 또 그중에서 절반은 이번에 연설한 미시간처럼 스윙 스테이트, 그러니까 경합주들의 지급이 돼 있는데, 이 돈을 트럼프가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게 과연 표심에 영향을 안 줄까요? 그 동네 사람들이 트럼프 이거 좋다고 찍어줄까요? 자, 그다음 테슬라는 그럼 어떻게 됐냐? 우선 인도 대수를 보니까 1분기 전망치가 한 40만 대 중반 정도였는데, 아예 앞자리에 3자가 박히면서 38만 6,810대로 집계가 됐어요. 그럼 올해 전체 연간 인도 대수 전망치가 지금 많이 깎이고 깎여서 180만 대 정도 되는데, 이번에 1분기에 38만 대면은 진짜 기계적으로 여기다가 4를 곱할 시에 150만 대밖에 안 된다는 이런 계산이 나오죠. 그럼 테슬라가 이렇게 전기차 인도 대수 뚝 떨어지고 한마디로 안 팔린 이유가 뭐냐? 미국의 3월 자동차 판매 데이터를 보면은 순수 전기차는 작년 대비 6% 증가했어요. 그다음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무려 34% 늘었고, 그다음에 그냥 하이브리드, 이거는 이제 충전도 필요 없는, 이게 31% 증가로 나와가지고 자동차 자체가 안 팔린 건 아니었어요. 그럼 또 여기서 역시 도요타가 결국 옳았다, 도요타가 승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중국 시장은 어떠냐? 중국 전기차 1위 기업 비아디 1분기 인도 대수는 30만 114대가 나와가지고 테슬라한테도 무릎을 꿇었고요. 대신에 비아디는 수소차랑 하이브리드까지 다 만들기 때문에 전체 판매 대수는 62만 6,263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시장 전체가 지금
뭐 고금리 압박 때문에 차 자체가 아예 안 팔리는 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전기차만 안 팔린다. 그중에서도 순수 전기차의 경우는 이제 살 사람 다 샀고 더 이상 살 사람이 안 늘어난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거기다 지난 겨울 미국에서 테슬라 좀비 사태라고 해서 그 전기차 충전 시설도 다 얼어붙고 전기차 완전 방전돼가지고 길에 버려지고 막 그런 장면이 전 세계 SNS로 막 탔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의 경우는 배터리가 방전이 돼도 차가 가는 데는 이제 일단 이상이 없으니까 배터리가 뭐 대신에 있으면 확실히 연비도 좋아지고 그런 이점은 있어도 배터리 충전이 안 된다고 해서 완전히 차가 서버리는 건 또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와중에 엔캠하고 LNF는 왜 올랐냐? 우선 엔캠의 경우는 인도 최대 정유사 인디안 오일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2차 전지 사업 진출한다고 일본 파나소닉 에너지랑 리튬이온 배터리 합작사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가 나왔거든요. 뭐 쉽게 말해서 인도가 돈 대고 파나소닉이 원통형 배터리 만들어주는 그런 합작사 형태인데 여기서 이제 엔캠의 역할이 아직 딱히 뭐 정해져서 발표한 건 없는데 그래도 엔캠에서 만드는 전해액 여기 최대 고객사가 파나소닉이다 보니까 이제 미국, 중국 전기차 시장은 다 피크 아웃이라고 쳐도 인도는 이제 막 전기차 시작이다. 그리고 인도도 이제 탄소 중립 목표를 최근에 발표했는데 여기는 2070년이야. 근데 좀 너무 길게 잡기는 했어도 인도는 인구는 이미 중국을 추월해가지고 사람은 중국보다 많은데 전기차는 그야말로 걸음마 단계도 아닌 그냥 100일 지난 애기 정도의 지금 그런 단계다 요거죠. 그 다음에 LNF는 오늘 왜 올랐냐? 여기는 오늘 MOU 체결 소식이 발표됐는데 미국 Our Next Energy라고 해서 ONE 이렇게 해서 원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본업은 스마트 그리드 ESS 그 에너지 저장 설비용 배터리 이런 거 생산하다가 최근에 전기차용 2차 전지 사업도 진출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주 생산품을 LFP 배터리로 잡았어요. 근데 여기 LNF가 양극재를 공급한다는 MOU를 체결했다고 오늘 나왔죠. 그러면 또 뭐 그깟 MOU 가지고 뭔 호들갑이냐 이럴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아워 넥스트 에너지 여기 주요 투자자들을 보면은 빌 게이츠 재단을 비롯해 가지고 BMW 그리고 월가에서 그 역사가 가장 긴 운용사 중에 하나인 프랭클린 템플턴 그다음 싱가포르 국부 펀드 그 테마섹 그리고 중동에 있는 오만 여기 투자청 이런 곳들이 이제 투자를 했고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게. 여기 아워 넥스트 에너지 이게 이제 원 줄여서 이렇게 부르는데 원도 앞에 트럼프가 연설했다는 미시간주에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IRA 보조금을 받는 회사야. 그러면 트럼프가 IRA 보조금 없애버린다는 그 소리 했다고 오늘 이것 때문에 K2차 전지주들 빠진 거면은 여기랑 MOU 발표한 LNF도 같이 하락을 했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하여간 근데 이 아워넥스트 에너지에서 생산하는 LFP 배터리가 대박인 게 전고체도 아닌 그냥 리튬 인산철 배터리 LFP가 한 번 충전에 1000km를 가는 그런 성능을 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2차 전지주들 중에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특히 이제 대량 매도세를 처맞은 게 작년 그 1년 내내 그 배터리 아저씨 말만 듣고 LFP 배터리 쓰레기라고 욕하고 그러던 거 이게 다 업보지 뭐야.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감정적 투자는 반드시 필패한다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뭐 국뽕인지 뭔지 하여간 에코프로 경쟁사라고 또 할 수도 없는 게 에코프로 경쟁사라 그러면 중국 CATL이 기분 나빠하지. 근데 그런 이제 중국과 CATL을 적으로 몰아가지고 거기서 만드는 LFP 배터리까지 전부 쓰레기라고 그렇게 매도를 하더니 지금 이런 사단이 난 거야. 이게 뭔 상관이냐고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선동당해가지고 에코프로를 그렇게 잔뜩 법을 만들어 놓고 그 가격에도 좋다고 계속 사다가 지금도 에코프로 퍼가 300배야 아직도. 그럼 양극재 세계 1위 기업이 어디냐? 유미코. 여기 PER 12배. 그리고 리튬 생산량 기준 세계 1위 기업 미국의 앨범알. 여기도 PER 10배야. 이런데도 뭐 성장주는 PER이 중요하지 않다고? 아니 에코프로만 성장하고 다른 데는 뭐 다 노화 중이고 치매 걸렸어? 어차피 전기차 업황은 다 같이 공유하는 거 아니냐고요. 자, 그 다음에 대만의 진도 7이 넘는 강진이 발생해서 대만 TSMC 공장이 멈췄다. 그래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반사 이익이 기대된다. 요거 듣고 오전에 적감해서 들어간 분들 바로 오후에 물려버렸는데 우선 팩트체크부터 들어가면은 오늘 대만 지진 때문에 TSMC 공장 일부 직원들이 대피했다. 이거는 뉴스에 나왔고요. 그리고 개장 초에 TSMC 주가도 한 3% 정도 순간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종가는 결국 1.27% 마이너스로 끝났고, 근데 이 TSMC도 최근에 마이크론 따라서 급등했던 거 감안하면 일반적인 그냥 조정폭 정도라고 할 수도 있는 1.27%는 그런 수준이죠. 근데 지도에 보시다시피 대만 TSMC 공장은 지진하고 쓰나미 발생한 그 대만 동해안 반대편에 있어요. 참, 거기다가 여기 보면 또 약간 소름 돋는 게, 이거 찾아보다 보니까 대만 TSMC 아예 대놓고 24시간 영업이라고 이렇게 써놨네. 역시 그 파운드리 글로벌 시장 점유율 TSMC가 56%고 삼성전자 13%,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다가 이제 인텔도 파운드리 같이 하는데, 인텔은 심지어 자기네 인텔 반도체도 100% 자기네 인텔 파운드리에 안 맡기고 있어요. 이유는 뭘까요? 아, 뻔하죠. 수율 때문에. 그래서 대만 TSMC가 지진 때문에 공장이 뭐 전부 멈춘다고 만약에 해도 그게 다 삼성전자로 넘어온다는 그런 기대는 상상 임시인에 가깝다 이거예요. 하여튼 대만 현지에 우리 그 교포분들이나 여행객분들 계시면 부디 큰 피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러나 반갑습니다. 오늘은 약간 복서의 복장으로, 아니면 좀 나쁘게 얘기하면 그 연쇄살인범의 그런 복장으로 지금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역시 스트레스 해소에는 샌드백 치고 미친 듯이 줄넘기 하고 달리는 이런 운동이 최고인 것 같아요. 자, 월가에서는 갑자기 연준 6월 금리 인상이 물 건너 갔다는 이런 실망감이 지배를 하면서, 안 그래도 뭐 주식 시장에도 고점 부담도 좀 있었겠다, 이제 파티를 그만 끝날 때가 되지 않았냐는 분위기가 뉴욕 증시에 조금씩 퍼지고 있는데, 사실 뭐 이번 그 강세장을 주도한 AI 혁명이라는 게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해준다고 AI도 뭐 파업을 하거나 그럴 건 아니잖아요. 그냥 다 유동성의 그런 문제일 뿐이죠. 오히려 연준이 금리 인하를 늦게 해서 경기 침체가 오면은 어떻게든지 생산비 줄여주는 AI가 더 귀하신 몸 대접을 받으면 받았지, 기업들이 AI를 갑자기 안 쓰고 그러지는 않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통계를 보는데, 올해 2024년 1분기 기준 미국 S&P 500 지수가 19년 만에 최고치 상승률을 기록했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 증시 역사상 2차 대전 이후 지금까지 1분기에 12.5%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한 게 이번을 제외하고 총 15번 있었는데, 그때 이후 2분기 평균 상승률이 3.7%였다. 그러니까 1분기 강세장이 2분기에도 좀더 관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긴 했다. 근데 그런 15번의 경우 중에서 13번은 연간으로는 결국 하락세를 기록했고, 평균 하락률이 이때 11%가 넘었다네요. 그러니까 1분기에 너무 달리면 그만큼 연말로 가면서 상승률을 다 까먹고 결국 마이너스로 꼬라박는 경우가 15번 중에 13번, 한 90%의 확률이었다는 거고, 결국 그러면은 그 1분기에 그렇게 잘 달렸던 경우에는 유동성의 약발로, 유동성 스테로이드로 그렇게 올랐다. 그럼 연준에서 그걸로 인한 그 인플레이션 걱정 때문에 갑자기 이제 금리 인상을 하든지 아니면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추든지 그런 식으로 유동성을 쏙 빨아가 버리니까 결국 연말에는 하락이 나왔다. 지금 상황하고 대입해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죠. 아, 그래서. 아,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금값이랑 주가랑 둘다 같이 사상 최고치를 찍는 이런 상황은 경제학의 관점에서 도저히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안전자산 대표랑 위험자산 대표가 같이 최고가를 가냐. 둘중 하나는 페이크다. 아, 네일뉴스에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우선 지금 월가의 가장 큰 화두가 이제 6월 금리나 시나리오가 폐기돼야 하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 겸 연준 민간 대변인으로 불리는 닉 티밀하우스가 직접 정리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컨센서스, 그러니까 이제 대세는 아직도 6월 FOMC에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거다. 그리고 올해 총 3번 정도 금리 인하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특이점이, 일본계 노무라는 6월이 아닌 7월로, 그래서 결국 올해 금리 인하 총두번 이렇게 예상하고, 그다음에 미즈호 금융그룹은 아예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거라고 이렇게까지 예상을 하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외국계 리포트 한국 종목을 보면, HSBC가 넷 마블에 대해서 두 가지 포인트로 영업이익 턴어라운드를 예상하는데, 하나는 올해 2024년 매력적인 신작 라인업, 다음 또 하나가 견조한 비용 관리, 이렇게 꼽네요. 그리고 넷마블 관련해서 계속 지적이 나오고 있는 로열티 관련해서는 부정적 영향보다는 강력한 외부 IP 활동이 실적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이 더클 거라고, 그래서 넷마블 목표가 73,000원에 투자 의견 매수로 HSBC가 콜했습니다. 아, 그래서 네일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네일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자, 내일은 어감은 일단 별로 좋지 않은 4월 4일 목요일인데 내일 태희 증시는 물론이고 정부 일정까지 통틀어서 내일 뉴스의 원탑은 바로 밸류업 프로그램 해외 투자자 간담회 요건데요. 우선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이번 주 계속 열심히 얘기했던 상속세 개편 관련해서 혹시라도 논의가 있다면은 언론에서 바로 퍼다가 나를 심산으로 보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기다리는 꿀타래는 누가 뭐래도 배당 증액하고 대주주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가 부양 요거죠. 그다음 내일 목요일에 정부 금융권 원팀으로 원전 생태계 자금난 해소의 박차 이런 제목으로 정부가 원전 생태계의 마중물을 본격적으로 들이부을 준비를 합니다. 다음 배터리 산업 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코프 3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 발간. 요것도 내일 잡혀 있는데 스코프 3가 뭐냐면은 그 제품 원자재 생산 수송 시에 나오는 온실가스부터 그걸 판매해서 소비자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까지 해간 기업의 밸류체인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통제한다고 말하는 건데 이거를 뭐 지키려면 당연히 생산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참 이런 거는 왜 정작 중국은 그냥 놔두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스코프 3 갖다 대면 당장 CATL 공장부터가 성취 못할 텐데 말이죠. 그리고 내일 과기부가 국가 P&T 인프라 개발 활용 심포지엄을 개최하는데 여기 P&T가 포지션, 내비게이션, 타이밍 요 약자고요. 대표 기술이 바로 자율주행 이쪽이에요. 다음 내일 목요일에 농식품부가 민간 6종 연구단지를 통한 종자산업의 새로운 동력 확보 요 발표도 있는데 종자, 씨앗 이쪽도 엄연히 증시 테마죠. 그리고 내일 목요일 이제 증시 일정은 신한스펙 13호가 이틀 일정으로 수요 예측 돌입하고 그리고 내일 중국, 홍콩, 대만 증시 청명절로 휴장입니다. 심지어는 목, 금, 토, 일 그냥 쭉 연휴로 다 쉬어요. 아 그러나 우리 4월 5일 금요일 식목일은 생평일입니다. 다음 내일 미국에서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토마스 바킨 리치모드 연은 총재,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로제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닐 카시카리 미네아폴리스 연은 총재 이렇게 또 연설이 막 창궐을 할 예정인데 보니까 대부분이 매파 성향이네요. 저는 아예 연준 금리나 6월은 죽어도 아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 얘기를 좀 해줘야 그나마 충격이 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연준 임원들도 이번 주 금요일 밤에 나오는 고용지표까지는 애매모호한 소리를 좀 할 것 같죠. 대신에 6월 금리나 시나리오는 어떻게든 좀 힘을 빼놓으려는 그런 톤다운 정도는 각오를 해야 될 걸로 봅니다. 다음 내일 목요일에 유로존 2월 생산자 물가지수랑 지난 22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이 함께 공개됩니다. 일단 유로존만이라도 6월에 금리나를 하겠다고 예고를 한 상황인데 이걸 계획대로 이행하려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국제유가야. 근데 이게 또 지금 슬그머니 기어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내일 미국에서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공개 예정인데 마침 하루 뒤인 이번 주 금요일 미국에서 3월 고용보고서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런 마이너급 지표도 당연히 관심이 커지겠고 해간 연준 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지금 유일하게 믿을 구석은 실업률 튀어 올라가는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한 하루하루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운전을 오래 했더니 너무 피곤하네. 우리 좀 쉬었다 갈래? 갑자기? 그래서 내가 오늘 옷 뭐 입었지? 또 왜 이래? 나만 믿고 따라와. 이선아, 뭐해? 오빠는 부드러운 게 좋아? 진한 게 좋아? 난 다 좋지. 가만있어 봐, 이게 무슨 향기지? 혹시 우리 몸에다가 이거 뭐 발레는... 나는 보나파르테의 파드 커피를 말한 건데 무슨 상상을 한 거야? 근데 이건 다른 점이 뭐야? 이 파드는 종이로 제작이 되어서 엄청 친환경적이고 분리수거할 필요가 없어. 네, 그럼 가격이 많이 비쌀 것 같다. 이 커피 머신은 이탈리아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 이 파드는 보나파르테에서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데 파드 커피 머신하고 이 파드하고 가격은 캡슐 커피보다 훨씬 더 저렴하거든. 이 파드 커피 머신은 27만 5천원이고 파드는 한 개당 약 400원? 300원씩 오류 나누면 하루에 한 750만원 정도니까. 미선아, 응. 이거 우리 사자. 사자! 품격 있고 친환경적인 이탈리아 커피 이젠 집에서 사무실에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 검색창에 보나파르테 커피 입력해 주세요.